과제를 일부러 내줘요. 근데 과제가 점수에 들어가는 과제가 아니라 애들이 잘할 것 같은, 저는 이제 메신저 역할만 해줘요.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애가 어떤 과제에 올렸다 그러면 뭐 SNS를 통해서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홍보를 해줘요. 그럼 방학 때도, 방학 때 애들은 선생님이 날 좀 알아주네?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으쓱할 수 있게. 요즘